오늘은 지파이 냠냠냠 내 얼굴만큼 커다란 닭튀김 오늘은 지파이 냠냠냠 먹는 건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홍! 롯데리아의 지파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분은 얼굴이 얼마나 쪼만한겨?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뜨거워. 엄청 부드러운데요? 와, 와. 오, 괜찮은데? 맛있는데요? 얘가 3,900원? 얘가 4,800원인데 아, 비싸구나. 아, 티렉스 버거보다 비싸잖아? 뭐야. 근데 맛은 있네. 어, 맛은 확실히 있어요. 하바네로 먹어보자. 얜 좀 더 이렇게 원근법을 이용해서 막 이렇게 썸네일 이렇게 하면 이거 사기 아니에요 이거? 막 이렇게 일단은 요만했습니다. 아, 여기 여기 모니터가 있어서 이거 보면서 하느라고. 어, 맵다. 맛있는데? 근데 고기의 그 식감이 달라요. 얘는 되게 부드러운 고기 식감이었는데 얘는 약간 좀 탱글탱글한 고기 식감이에요. 맛은 확실히 있고 양도 적진 않은 것 같아요. 저 지금 이제 오늘 첫 끼로 먹은 건데 반반 이렇게 먹으니까 좀 배가 차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인 남자가 두 개 정도 먹으면 만족스럽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 두 개를 먹을 것인지 햄버거를 세트로 그냥 하나를 비싼 걸 먹을 것인지 싼 햄버거를 먹고 뭐 사이드로 치즈스틱이나 이런 걸 먹을 건지는 선택을 해봐야 알겠지만 어, 비싸네 그렇게 보니까. 근데 맛은 확실히 있다. 일단 콜라를 한 모금 마시고 아! 소스! 이거는 튀김에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한번 찍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래 얘네들도 뭐 시즈닝을 추가하는 게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맛상무님 리뷰 보니까 굳이 뭐 안 먹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그냥이 더 맛있다고 해서 저는 따로 시키지는 않았어요.
이런 튀김은 잘 모르고 치킨은 별로 안 어울리나? 자 다음 맞아 그때 막 양파 튀김이랑 막 이런 거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 했는데 진짜 그럴 것 같네요. 오케이 그러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바네로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고소한 맛은 고소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먹다 보니까 느끼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뭐 살 자체도 약간 좀 탱글탱글한 살 위주인 것도 있고 무엇보다 매콤한 맛이 있어서 그런지 느끼한 맛이 훨씬 덜 느껴져요. 그러니까 좀 더 깔끔한 맛? 맵기는 얘도 한 신라면 정도? 거의 다 신라면이야 맵기가. 그런 향이 막 콜라가 꼭 필요하네. 보니까 저는 먹어보니까 티렉스 버거를 먹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럼 티렉스 버거도 그때 길이 재봤을 때 거의 패티 한 2만 했거든요? 거의? 물론 그건 이제 좀 더 길쭉하게 뽑긴 했는데 약간 요 정도였고 걔는 빵도 있고 채소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근데 걔가 4,300원이요. 근데 네, 저는 만약에 먹는다면 버거를 먹을 것 같아. 근데 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